안녕하세요. 교실을 떠난 국어 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양 기자의 현대소설 마지막 땅입니다. 여기 작은 텃밭이 있는데, 이 소설과 관계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다산에 가면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주막, 사이제가 있습니다. 사이제에서 만난 땅인데, 다산에 가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자, 마지막 땅은 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실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이웃 추가해 주시고 공감,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삶의 가치. 자, 땅을 둘러싼 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갈등. 양 기자 마지막 땅 해설입니다. 자, 땅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고자 하는 강노인과, 사실 요즘은 땅의 본질적 가치가 어떤 농사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때더 초점이 있죠.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아 땅값을 올려 부를 얻으려는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사라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도시화로 인해 자본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이 만연한 현실, 심리적 연대감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현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학교에서 듣고, 학원에서 듣고, 또 인강통에서 듣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죠. 자, 그것은 문제만 푸는 공부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서울의 변두리 도시에서 진행된 도시화 과정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는 개발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입장의 차이로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과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공동 개발을 하는데 온갖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개발의 대상이 되는 땅에 대한 인식, 태도의 차이로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다. 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서울 것들, 서울 까나들들, 좀 비하하는 말들이죠, 이라고 지칭하며 땅 팔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팔기로 마음먹는데, 이 과정에서 땅을 둘러싼 인물들의 가치관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배경은 1980년대. 자, 원미동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소설을 양기자 선생님이 많이 썼죠. 그 1980년대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던 시기이며 국제적인 행사 88올림픽 준비로 토지 용도 변화가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자, 원미동은 소시민의 삶과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인 동시에 소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원미동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땅을 금전적 가치로 인식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강만성 노인은 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땅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며 주택가에서 땅의 본질적 의미를 지키려 해서 종종 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노인이 강남
부동산을 찾게 되는 끝부분을 통해 땅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을 지키기에는 도시 변두리에 불어닥친 투기와 자본주의 바람이 너무 거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비애감을 조성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대구인데, 대구 주변에도 대구와 가까운 곳에 참 경치 좋고 이런 곳이 있는데 요즘 전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강만성 노인은 원미동 토박이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자, 도시 개발로 땅값이 오르지만 강노인은 땅을 팔지 않고 농사를 짓습니다. 강노인은 땅을 팔라는 부동산 박씨와 아내 공댁의 권유에도 서울 것들로 땅에 농사를 짓는, 서울 것들로 말하면서 땅에 농사를 짓는다. 땅을 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서울 것들로 비하하고 있죠. 마을 사람들은 강노인이 밭에 뿌리는 인분 냄새 문제와 땅값이 오르지 않는 문제로 갈등하고 아내도 땅을 팔자고 조릅니다. 그러나 강노인은 흔들리지 않고 늘 인분 거름을 주며 땅을 정성껏 가꿉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노인의 농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반상회에 강노인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한 며느리 말로 인해 땅을 팔 것이란 소문이 퍼지자 며느리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몰려들고 큰 아들이 공장까지 저당 잡힌 것을 알게 됩니다. 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땅을 팔 결심을 합니다. 다음날 강노인은 큼큼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깁니다. 앞만 해도 물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죽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강노인은 땅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많았는데, 애착이 많았는데, 힘들었겠죠. 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물입니다. 강노인은 도시화 과정에서 땅을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땅을 삶의 터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여 팔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분 냄새와 집값을 걱정하며 강노인이 빨리 땅을 팔기를 바라며 강노인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땅을 팔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기를 원합니다. 역시 강노인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인물들이 추구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입니다. 강노인은 도시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땅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강노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으로 보아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에 적응한 채 자본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강노인의 삶을 이해 수용하기보다는 편안하면서도 물질적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 가치보다 현실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런 강노인이 결국은 허물어지죠. 이런 소설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다가 옛것을 지키려다 못 지키는 사람들 많죠. 우리 김동리의 소설도 있고 김동인의 소설도 있습니다. 정리학입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요. 세태 소설이고 연작 소설. 제가 이 본문이 상당히 긴데 한글 문서를 만들었지만 PPT에서는 본문은 생략했습니다. 블로그에 와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단편은 짧은 소설이죠. 세상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니까 세태 소설이고요. 연작 소설은 양기자 선생님 소설가님이 원미동을 소재로 해서 여러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성격은 쇠퇴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일상적이고요. 주제는 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좌절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고요.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쇠퇴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특징은 배경은 1980년대, 그 다음에 공간은 부천시 원미동입니다. 아마 원미동에 가면은 이런 거리가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원미동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을 둘러싼 갈등을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1980년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사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고요. 자, 함께 읽어볼 작품 이태준의 돌다리가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까지 다 해설을 했으면 좋겠지만, 좀 길고 이래서 본문은 블로그에 남겨두었습니다. 자, 오늘도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 감사합니다.